네, 저희 오늘 2부 시간 강한국 작가님 그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시고요. 작가님하고 제가 9월 중에 식사 한번 하자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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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중요한 회식을 놓치고 오셨다고요? 아니 뭐 네. 중요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짜 술을 놓치고 오긴 했습니다. 아, 공짜 술이었습니까? 네. 아, 그런 거 드시면 머리가 벗겨지는데. 아, 아닙니다. 그러나 네, 좀 프로페셔널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네. 임팩트 있는 방송하고 빨리 마시러 가시죠. 네. 30분 네. 뭐 금방 가니까요. 저희 네. 중요한 네. 꿀팁 전해주고 네. 가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슬쩍 내용을 봤는데 네. 첫 번째 그 제목이 상당히 도발적인데 당연하죠. 오늘 네. 매크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다른 분들이 다 하시잖아요. 아. 네, 거기 제가 추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할 말 없고요. 매크로 쪽은. 그러나 이제 그 임팩팅 팁이 하나 있죠. 사실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전문가를 따라야 할 것인가 그런 거 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결론은 저보다 더 오래 시장에서 버티고 돈을 번 사람. 저 같은 경우 40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을 따르는 거 진짜 실제로 40년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따르는 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켄 피셔와 레리 윌리엄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이거 이런 약간 구루들에 관한 이야기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럼 네. 오늘 약간 구루에 관련된 팁을 전해주는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구루의 인생들도 재밌긴 한데 저는 네. 이제 그들의 전략들에 이제 좀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아 혹시 한번 이거 좀 띄워주시면요.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40년 이상 살아남으신 분들을 투자 어른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도대체 뭐를 보는가 제가 유심히 좀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는 게 계절성, 가격의 추세, 퀀트 지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최근에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고요. 이게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가격이 경제를 예측하는 것인데 반대로 착각한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사실 상반기 주가를 보면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정확히 경제를 6개월 먼저 가거든요. 선행 지표로. 네, 그러면은 아 매크로 얘기 하나 했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레리 윌리엄즈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켄 피셔랑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6번이나 저기 갖다 붙였습니다. 이 책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계절성, 가격의 추세 그리고 퀀트 지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그 레리 윌리엄즈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에겐 익숙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진짜? 번역되어 네네. 있나요? 이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굉장히 그렇네요.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 책을 10년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 읽었는데 딱 거기 보니까 그 논리를 보면은 2022년에 바닥이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하하 재밌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닥이 왔습니다. 2022년에 놀라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이 책을 또 읽었죠. 좀 더 자세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여기 지금 글로벌 라이프니까 미국 쪽으로만 갖고 왔어요 제가. 그래서 계절성을 분석을 해보면은 10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2로 끝나는 해 저점이 많이 와요. 주식시장에 미국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2년차 그러니까 중간선거를 하는 해에 보통 저점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아마 저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맨날 11월 4월 천국 5월 10월 지옥을 부르짖는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지금 2020년 22년 10월에 맞물려요. 세 개가 딱 마주칩니다. 한마디로 2로 끝나는 해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리고 11월 그게 바로 2022년 11월이 되더라고요. 그게 좀 신비로웠어요. 20년에 한번 옵니다. 그 참고로 레리 윌리엄즈가 누구냐 하면은 선물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1987년에 우승을 하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이분이 우승을 하셨는데 10년 후에 따님이 똑같은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따님이 그 미셸 윌리엄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따님을 거기. 가르쳐서 대회에서 우승시켰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따님을 아, 네. 따님을 거래를 직접 절대로 해주지는 않았대요. 네. 근데 가르쳤는데 이 17살짜리 꼬맹이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신감 부스팅을 쫙 받아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됩니다. 예. 그 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저도 이제 강의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오프라인 강의 이런 거. 그 강의를 하면서 100만 불을 가지고 한 7번, 8번 거래를 해서 라이브로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강의를 하는 여러분 자 이제 선물 삽시다 자 이제 팝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런 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이제 돈을 확실히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60년 살아남았거든요. 이분이 62년부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듣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리얼 레전드네요. 그렇죠. 네. 그 이 보면은 이제 저 왼쪽 그 그래프가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20세기의 그 다우 존스의 그 10년 패턴입니다. 저 0, 1, 2, 3이 뭐냐 하면은
그 이제 끝나는 해 패턴이에요. 0, 1, 2, 3. 보시면은 이제 1, 2 쪽에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7에 저점을 형성하고 8, 9에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21세기 패턴이 나옵니다. 보면은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21세기에도 2 쪽에 저점을 찍은 다음에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21세기에는 8인 해 이제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 저점을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2018년 끔찍했죠. 다 기억하시죠, 그죠? 2008년, 2018년 그거 말고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사실 20세기랑 이거 보고서 재밌다 생각을 했죠. 이 계절성이라는 게 사실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걸 완전히 미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믿는 편인데 왜냐면 해보면은 맞을 때가 안 맞을 때보다 더 많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확률 게임이니까요. 사실 이게 퀀트라는 것이 퀀트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러한 계절성에 대한 걸 반영하는 분들과 반영하지 않는 분들이 더 다수는 어느 쪽이에요? 계절성을 보통 배제하고 퀀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네. 퀀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반반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 네. 예를 들면 퀀트 하시는 분들이 뭐 가격이라든지 모멘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존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value 지표를 퍼나 PBR 이런 것들도 뭐 누구나 어느 정도 어그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계절성에 대해서는 꽤 엇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유명한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많이 믿는 편이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백테스트를 많이 돌려봤는데 많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사이클 4년 주기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난히 미국 주식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이거 보시면은 일렉션 이때 이제 선거를 한 다음에 퍼스트 일렉션이 작년이고요. 그리고 미드텀 이게 이제 올해입니다. 또 올해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드텀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할 때 미국 주식이 별로고요. 굿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 선거 끝나는 그 다음 해에는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2023년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 주식이 떨어진 게 2차 세계대전 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2015년이었고 그것도 겨우 2%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다음 해에는 주식시장이 나쁜 적이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 그건 좀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요. 그리고 켄 피셔 아저씨도 최근 조선일보에 조선경제 죄송합니다. 이 조선 비즈인가 조선일보가 모르겠다. 어쨌든 여기서 기사를 올렸어요. 저 제목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분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4분기 증시 오를 확률이 83%, 오를 때 평균 6.3% 상승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다음에 1, 2분기 오를 확률은 87.5%, 평균 각각 6.6, 5.5% 오른다. 그러면 요거를 합치면은 그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합쳐서 약 20% 정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미국 주식 쪽에서. 근데 이분이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근거가 있어요. 그 주식 시장은 교착 상태, 그리드록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것이 바로 중간 선거의 기적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켄 피셔를 모르시는 분들도 뭐 계시겠죠. 네, 이분은 한 천억 달러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도 그 이제 주식 위대한 주식 사상가이자 투자자이죠. 워렌 버핏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성장주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이고 아들도 이제 상당히 유명하고 이분도 투자 경력이 4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중요하잖아요. 저보다도 오래 살아남은 거. 네. 그리고 이제 마켓 타이밍 적중률 이분이 실제로 매수 매도한 거를 누가 측정을 해봤어요. 한 65% 정도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월가에서 톱급이에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40% 미만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분은 그래도 65%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수익도 꽤 잘 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켄 피셔는 완전 리스펙이죠. 누가 봐도 부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네. 레리 윌리엄스 똑같 이 양반이 이 중간 선거를 주장하는 게 이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세 개의 질문으로 주식시장을 이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한 15년 정도 된 책인데 여기 좀 이유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사이클을 무시하더라. 그래서 위력적이고 미래에도 계속 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보는 지표들은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높죠. 빨리빨리 가격에 반영이 되니까요. 이제 이 사람 말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이다라고 하셨고 이제
이분이 폴리틱,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뷰가 있습니다. 폴리라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 틱이라는 거는 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를 빨아먹는 뭐 이제 거머리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정치는 이제 그런 거머리들이 많이 몰려 있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틱은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는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처음 어떻게 사기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대통령 1년차, 2년차에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주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책에. 1년차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고 권력과 부의 이동이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2년차에 중단 선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불확실성에 한 몫을 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이 그 2년차에 최근 30번의 사례를 보면은 17번밖에 수익이 안 났고 13번은 마이너스였고 복리 수익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중간 선거를 하면은 이제 보통 대통령이 있는 당이 이제 표를 잃게 되죠. 표를 잃으면은 결국 그리드럭 또는 레인닥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민주당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표를 잃고 공화당이 표를 가져가게 되면은 뭐 의회는 공화당 그리고 대통령은 민주당 이렇게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뭐 하고 싶으면 국회가 막아버리고 국회가 뭐 하고 싶으면 대통령 막아버리고 그리고 막 블레임을 합니다. 난 너 하고 싶었는데 너 때문에 못 낸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못 되는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사라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통령 사이클 3년차에 대부분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이 난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제 그게 내년이죠. 그리고 4년차도 좋기는 한데 다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또 증가합니다. 누가 이길까 또 잘 모르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3년차에 1943년 후에 손실이 난 거는 딱 한 번. 그것도 마이너스 2%. 이건 진짜 좀 기억할 만 하고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 요 검은색 위에 있는 색이 중간 선거가 있는 모든 해 S&P 500의 평균 흐름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4월까지 좀 올라가다가 4월부터 6월까지 비실거리다가 이제 그 한 10월까지 흥보하다가 4분기에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켄 피셔가 말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뭐냐? 첫 번째 중간 선거입니다. 미국은 중간 선거를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두 번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파란색을 봐야죠. 왜냐면 바이든이 이번에 첫 번째 중간 선거를 하니까. 첫 번째 중간 선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보다도 더 좀 수익이 안 좋은 편입니다. 보통 이게 보통 4월까지 버티다가 6월 말까지 팍 망하는데 놀랍게도 올해도 그 미국이 6월 16일까지 아주 신나게 빠졌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7월에 좀 반등을 하다가 지금 또 비실거리고 있다가 4분기에 올라갈 거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고요. 요게 이제 나스닥이고요. 나스닥도 이 검은색은 이제 모든 해고 그 이 특히 중간 선거 하는데 나스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3월 말인가 4월까지 어떻게 좀 버티다가 6개월 동안 비실거리는 거가 보여요. 그다음에 10월 그 초중반에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올해도 35% 빠졌더라고요. 최고점 대비. 이런 물론 이제 그 이게 이제 우연일 수도 있기는 한데 또 올해도 우연히 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리고 보면은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매번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주식이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을 보면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주식이 빠지는 구간을 제가 표시를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젠하워 선생님이 54년, 58년 대통령을 할 때는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계속 올랐고요. 뭐 근데 딴 때를 보면 다 빠졌네요. 그죠? 루즈벨트부터 레이건까지. 이게 이제 최근 건데 레이건 2, 그러니까 레이건 두 번째 할 때도 주식이 안 빠졌고 부시 대통령, 부시 아들 대통령이 두 번째 할 때도 주식이 중간 선거가 있는데도 안 빠졌는데 그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 좀 빠졌습니다. 중간 선거 있을 때요. 맨 마지막 트럼프 때도 빠졌고 지금 바이든 때는 더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 기절성이라는 것도 안 될 때도 분명히 있다. 근데 되는 때도 은근히 많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좋은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뭐 배드 뉴스는 많으니까 좋은 얘기 위주로 주로 할 건데요. 이게 보통 대통령 1년차 고점에서 중간 선거 해 저점까지 20%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2021년 말인가 2022년 초가 최대 고점을 찍었죠. 그죠? 그 후에 이번에는 24.5% 깨진 걸로 이번에 제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보통 그 저점에서 그 다음에 고점까지 평균 47%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우가 제가 알기로는 3만 정도의 좀 저점을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47%를 곱하면은 한 4만 4천, 4만 5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평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저점 대비 14% 오른 적도 있고 90% 오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47%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결론은 올해는 그저 그렇고 4분기부터 좋을 가능성이 꽤 있고 내년은 좋아 보인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네? 지금 제목은 굉장히 우리를 설레게 만든 게 2022년 말로 보면 20년 만에 매수 시간을 세 개가 겹친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논리인 건데 네? 여기 이제 키가 되는 게 첫 번째는 10년 주기로 봤을 때 1년 차와 2년 차 밀렸고 후반부가 주로 좋았다 정도 논리고 네? 두 번째가 요 대통령 사이클인데 이 대통령 사이클이 한국에도 혹시 적용이 되나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실까 봐 백테스트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와가지고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미국에서 이 대통령 사이클은 네. 캠피셔 외인물들도 언급을 많이 하는 이벤트인가요? 레리 윌리엄즈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렉션 사이클만 찾아보면은 그 뭐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확실한 건 메인스트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뭐 월가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소위 이제 정통파들의 길이잖아요. 근데 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계절성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근데 캠피셔 말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많이 보는 지표는 우리가 써먹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재밌네요. 아직 안 끝났고요. 그래서 여기 네, 한번 또 보여주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턴. 아 이게 세 번째 매수 시그널인 거죠? 네, 그렇죠. 주황색은 뭐고 지렁, 파란 지렁이는 뭘까요? 주황색은 네. 11월부터 4월에 투자한 경우. 그렇죠. 파란색은 5월부터 10월까지 투자한 경우 그렇습니다. 네, 와. 미국이 그래도 조금 나은데 네. 한국은 완전 지렁이고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조금 머리를 드는 지렁이지만 네. 지렁이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11월 4월 수익이 월등히 높았고 5월 10월은 별로였고 근데 이게 지금 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두 개만 가져온 것 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도표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네. 사실 이 사이클은 작가님께서 페이스북에도 몇 번 올려주고 방송할 때 봤는데 네. 너무 당연하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 요즘 약간 의식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114,000국 뭔가 50기업. 움직였네. 아, 좋았어.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이 세 개가 모여오는 게 최근 100년에 한 6번 정도 있었겠죠. 1922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0년 전 이날 이쪽부터 어디서 여기 있죠. 22년 아주 훌륭한 매수 타이밍 포인트였습니다. 그 참고로 그 가끔은 3으로 끝나는 해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점은 23년 초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29년 대공황까지 4배가 신나게 올라갑니다. 미국 주식이요. 그 다음에 작살났죠. 참고로 32년도 좋았어요. 여기 보면은 32년 좋았는데 어쨌든 이게 다 모이는 타이밍은 42년이죠 또. 여기서 또 한 46년까지 2배 올랐고요. 이렇게 2배 올랐고 그 다음에 62년이죠. 62년도 4년 동안에 2배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82년이 초대박이었는데, 이제 주식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82년이 미국 주식의 최저점이었고, 2000년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는 걸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이때가 뭐 800이었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기가 만이거든요. 네. 물론 한 여기서 한 5년 동안 한 3.5배 오르다가 그때 블랙 먼데이가 와가지고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계속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를 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괜찮은 타이밍이었어요, 82년도. 마지막으로 2002년. 이때도 그 나스닥 버블 꺼지고 나스닥 박살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도 5년 동안 2배 정도 재미를 봤죠. 물론 이때 금융위기가 오긴 했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저점처럼 보이기는 하고요. 그냥 누구나 그냥 그래프를 봐도 이렇게. 예,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여기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좀 꺾였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 네, 그 나쁠 게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타이밍이요. 그럼 이제 그것도 나와야죠. 뭘 사야 되는가? 예, 뭘 사야 되는가? 아, 여기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 빠졌네요. 또 뭐 하나 그래프가 있냐 하면은 미국 주식이 2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절반 이상 반등을 하면은 다시는 그 최저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2차 그렇죠. 세계대전 후에 피보나치. 에, 예. 피보나치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절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예. 제가 알기로는 뭐 S&P가 4,300에서 3,600 정도 떨어졌는데 3,900 이상으로 바운드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빌빌거리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럴 경우에는 다시 3,600 이하로 가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다. 예. 근데 그거가 또 저한테는 좋은 매도 시그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번엔 달라가지고 3,600 이하로 S&P가 떨어지면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안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손절 포인트 도 하나 생겼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저는 물론 3,6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역사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사야 되는가 이런 게 또 나와야죠, 그죠? 무엇을 사야 되는가?
자, 이것도 켄 피셔의 1984년 책이 나오는 지표입니다. 예, 이분이 슈퍼스톡스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기 보면은 PSR라는 지표고 PRR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마 PSR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퍼는 다 알잖아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PSR는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조작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퓨어하게 매출액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 요 지표가 괜찮다라고 켄 피셔가 80년대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지금도 꽤 괜찮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PRR라는 거 여기서 R은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뭐 거기 히든 챔피언들이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그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시가총액 대비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초과 수익을 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게 그냥 돈을 왔다 갔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또 더 많은 순이익을 낼 수 있죠.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에 투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주식들이 오른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켄 피셔 책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지금 저는 이제 뭘 했냐? 그 PRR와 PSR,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을 사는 전략을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제가 모든 주식도 아니고 미국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에서만 해봤어요. 요 미국 대형주에서는 퀀트로 초과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아주 훌륭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참가해가지고 막 빡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지렁이 퀀트가 들어가서 돈 벌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뭐 하나 겨우 요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PRR, PSR 요 두 개 지표들인데 요 두 개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이 최근 20년 동안에 복리 22% 정도 벌어졌어요. 이거는 대형주 측은 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연평균 22%죠? 네,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은 예, 그 무엇이냐, 그 원금이 20년 만에 47배가 되네요, 그죠? 예, 복리니까 연봉이니까.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연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게 스트라티지가 이 전략이고 벤치마크가 S&P 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P 500과 진적도 꽤 있기는 한데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가끔 이제 깨진 해가 나오긴 하는데 수익이 꽤 높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저평가 그리고 연구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가 있고요. 얘가 한국 기업이면 이걸 제가 안 갖고 왔을 거예요. 주가 조작 때문에 덜컹덜컹 하기 싫어가지고 미국은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뽑아왔고요. 아는 기업들 아마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기업들이니까요, 전부 다. 예. IBM도 있고, 우버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좀 주로 나옵니다. 우리한테 예. 익숙한 기업들도 꽤나 있네요. 지리도 그렇죠? 있고, 예. 스포티파이나 보잉 같은, 뭐, 우버도 있고, 마이크론 눈에 띄네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거를 그 시가총액 상위 500개로 이제 좁혔거든요. 네. 네. 좁혔으니까 당연히 이제 아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인텔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엑스피디아 여기는 근데 무슨 뭐 여행 뭐 사이트인데 아니었어요, 근데? 네. 맞죠. 여행 예약 사이트죠. 근데 여기 R&D를 많이 투자하면 네, 몰랐네요 저도. 주의도 맛이 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여기 붙어 있네요 그래도 보니까. 네, 알앤디 비용 많이 쓰는 편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옛날에는 세계 1위였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네. 네. 보잉도 있네요 보잉도. 그렇죠, 보잉도 네. 있고요 맞아요. 네. 네. 이렇고 요약은 이제 10월 말에 10년 사이클, 대통령 사이클, 11월, 4월 세 개가 다 겹친다라는 게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오르는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확률이 그래도 절반 이상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돈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최근 100년 동안에는 요 세 개가 맞아 떨어질 때가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PSR, PR 낮은 기업에 주목을 좀 하고 레디 윌리엄스, 켈리 피셔 멋진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레리 윌리엄스. 그렇죠. 네. 켄 피셔 저도 평소에 리스펙하는데 레리 윌리엄스 멋지네요. 이 사람이 지금 책이 번역된 게 없어요 한국에. 지금 한 권을 그 어떤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요 책은 아직도 번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프게도 해주세요 출판사들. 슬픈 일이네요. 그렇죠. 슬픕니다. 네. 이게 근데 저도 얘기 들으면 이게 재밌는 게 네. 저도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뭐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은 시장에 와서 시장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략은 매우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사실 밸류 투자자로서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퀀트적인 얘기는 저도 약간 낯설거든요. 부사장님 오늘 스토리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퀀트 거의 모르는데 제가 작가님 뵌 적이 있거든요. 네.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이 퀀트는 거의 여기에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요? 예, 왜냐면 그냥 건성 공부하면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좀 질문 드리면 네. 그 PSR하고 PRR 있잖아요. 네네. 그 말씀하신 거로 치게 되면 적자 있는 기업들이
간혹 또 여기 포함될 것 같은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상관없는 겁니까 적자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재밌는 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 적자 기업을 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저도 한번 빼고 해보고 이제 넣고 해보고 해봤는데 미국은 적자 기업을 이제 그 포함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은 네. 빼고 미국은 괜찮다. 그렇죠. 네네. 한국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한국의 네. 기업의 2천 개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동안에 그 모든 기업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연봉이 9% 정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적자 기업 놈들만 빼도 그 복리수익이 17%로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어메이징해요 이게. 두 배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적자 기업만 빼고 흑자 기업만 투자를 했더라도 이제 그 정도 수익이 올라가요. 예, 어메이징하더라고요. 진짜 어메이징한데요? 네.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 복리 17% 보면은 아마 펀드 매니저 중에서는 0.02% 들어갈 거거든요, 막 그 정도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진짜 대단한데요. 그건 네. 이번 처음 말한 건데 네. 보통 이제 미국도 보면 대본 다. PR을 써갖고 보는 그런 발라내고 있는데 네. 아까 PSR은 거기 다 적자기업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아까 우버가 들어왔는데 네. 근데 의한테 하여간 뭐 통계가 좋았다니까. 네. 뭐 참고로 제가 뭐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이트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콘터스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네. 보면은 이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기 이제 이런 사이트에 콘터스라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뭐 여기 산업이나 이렇게 서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시가총액 대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500개 뭐 상위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00개 상위 기업에서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넣은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은 그 필터들이 다 있어요. 보면 이제 PSR도 있고 PR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있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예를 들면은 야 최근 20년 동안 어땠니 하면 여기 백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야 지금 PSR와 PR 순위가 높은 기업들이 뭐니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추출도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죠. 그 PPT랑 저기 엑셀 비슷하게. 아, 여기서 뽑은 걸 갖고 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왜냐면 제가 직접 할 수 없잖아요. 여기 뭐 아, 인텔이 지금 R&D 얼마고 있니 이런 건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보면은 한 5초 만에 나와요 여기.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퀀트베이스로 접근하는 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일반적인 소비자들 위해서 약간 개량되었다고요. 접근성이 좀 높아져 있지. 진입 장벽을 낮춘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HTS에서 그 왜 각각 재무제 비청기를 다 들어가가지고 커피 페이스트라고 했어요 그게. 아. 그러면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팔이 무지하게 아픕니다고 하면은 그 마우스 드래그를 몇 초만 해봐야 이게 그러니까, 네, 네. 예전에 엑셀로 주로 데이터해서 수작업을 매번 해야 됐던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펄을 계산했죠. 2000기를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딴 짓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코딩을 못하는 바보였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늙은 40대이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체력이 없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네. 지금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와가지고 네. 아주 감사하고 이제 심플하게 작업을 하고 있죠. 네. 저 같은 50대는 반드시 써야겠네요. 50대 2000번 이 드래 미국은 기업이 더 많습니다. 네, 5000개 네. 이상 드래그를 해야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럼 질문 하나 또 드리면 네. 우리가 퀀트라는 말을 쓰는데 퀀트 말고 순수한 한국말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순수한 한국말로. 아, 한국이요? 계량 투자? 그렇게 말했죠? 계량 네? 투자 정도? 계량 투자? 네. 아. 네. 계량 투자. 네, 저는 근데 그거보다 레시피 투자라고 많이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국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제 헌트라는 게 그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처럼 레시피도 뭐 파스타 얼마, 소금 얼마, 뭐 몇 번 구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그렇죠. 이 퀀트도 사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규칙이 다 있는 거죠. 어떤 룰로 어떤 주식을 사고 언제 팔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둬봤는데 이런 거 같아요. 사실 내가 14급이면은 그 보통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하수구나 하고 배우려고 하는데 네. 주식이라는 게 위험한 게 제 눈에는 분명히 14급처럼 보이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가끔은 주식에서 따요. 주식은 원래 따고 깨고 깨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유단자라고 자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분명 14급이거든요. 근데 이 레시피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아마추어 고단자까지는 그냥 한 번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국내에서 사실 퀀트 관련해서 좋은 입문서가 나와 있죠.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면 된다 퀀트 투자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죠. 아, 네. 9월 말에 또 나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퀀트 투자. 아, 정말 초보들을 위해서 그림도 많아요. 아, 길버, 어디 클릭? 예, 그렇죠. 예, 어디 클릭해도 이제 나옵니다. 대단한 말씀을 주셨고 진짜 대단한데 저도 공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물론 역수학적인 그런 개념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 코딩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컴퓨터 쪽으로 좀
잘하시잖아요, 셰퍼그님은. 저도 사실 퀀트 투자는 익숙하진 않고요. 아, 네, 국내 증권사에서도 보편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코딩은 전혀 못하고요. 지금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은 다 까먹었습니다, 저도. 미분 적분 다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어머니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퀀트라는 말 들으면은 뭔가 복잡할 것 같고 수학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그렇죠, 하고 사람들이 그렇죠. 기피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수학. 코딩도 못하고. 네, 엑스를 할 줄 알아요. 네. 결론은 아까 말씀하신 걸 치게 되면 퀀트는 한국보다 미국이 좀 더 정확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퀀트에서 이제 모든 지표들은 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 켄 퓨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죠. 만들어낸 네. 거예요. 근데 그 지표들을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에선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비효율적인 시장이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미국 대형주들은 조금 다시 바둑으로 비교하면 아마 구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글거리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소형주 이런 데는 14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4급들한테 이렇게 간단한 전략만 써도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예. 통하는 전략들이 훨씬 적어요, 한국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저점을 깨면 그때는 일단은 다 도망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네, 이제 확실한 거는 그거는 한 번도 있었지 않았는 일이었는데 터졌다는 거는 뭔가 좀 시리어스하게 네, 받아들여야죠. 그거는 6월 16일 저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게 좀 위험하다 보는데 지금 이제 저점까지 한 8%가 남아있거든요. 8% 정도 남았죠. 네, 남았기 때문에 좀만 더 빠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는 보시겠는 그러니까 그건 뭐 퀀트 플러스 테크니컬 분석이 또 같이 합쳐진 걸로 분석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퀀트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그 사례는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절반 이상 이제 올라갔을 때 그 후에 주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는 다 분석을 한 거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후에 다시 최저점을 깬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에 역시나 전저점은 안 깨진 확률이 높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에서 현금화를 보시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작가님의 키는 뭐 이런 리스크 관리보다는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올해 연말 2022년 연말이 의외의 좋은 매수 기회일 수 있다 그 로직으로서 세 가지 사이클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네. 제가 예를 들면 이제 3,900 정도 들어가가지고 네. 그럼 결국 3,6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아마 뭐 한 뭐 10% 언저리를 잃겠죠. 뭐 그건 크게 상관 한 건 없습니다. 잃어도 돼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유지한 다음에 다음 상승장에 먹으면 되는데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3,600이 3,300, 2,300, 1,300 가는 거를 다 버티면서 이제 소위 전보를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한 게 보통 밸류 투자자들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근간에 있는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상을 그대로 현상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밸류 투자자들은 네. 만약에 저점이 깨졌으면 저점을 깨질 정도의 펀드멘털의 변화 이슈가 있는가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퀀트 베이스드 투자들은 물론 대응은 원칙에 따라서 기계적인 대응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질문을 퀘스천을 많이 하나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왜 추세 추종이 통하는가? 이런 거는 이제 소위 퀀트 투자자들도 논문 같은 데서 다 밝혀놓긴 했습니다. 보통 거의 모든 거는 인간 심리와 그 맞물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세상은 넓고 제가 이해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방금 전에 전 와닿은 단어 중에 퀀트 투자자들도 어쨌든 심리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인간 심리. 그러니까 사실 이 퀀트 전략들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가지고 남들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완전 공감됩니다. 총. 아 오늘 재밌었네요. 일명 그렇게 얘기하죠. 덕후라는 말을. 아 그렇죠. 퀀트 덕후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는 최고의 덕후가 될 겁니다. 네. 예. 그때 이해하셨죠. 예. 예. 오늘 이제 장이 조금 꾸리꾸리한데 이제 힘을 좀 주실 것 같아요. 워낙 또 힘차게 말씀하셔갖고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가 겹치는 10월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보고. 장을 좀 지켜보고요. 네. 혹시 안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안 되면 제가 벌써 또 아마 리스크 관리 전략을 여기 만들어가지고 빠져 나갔을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못 보여준 차트 하나 빠진 거하고 나중에 한번 더 오셔갖고 추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네. 회식 없는 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오늘 회식 있는 날이어서 한대 지금 마음 아파하시는데 날짜를 쭉 주시면 다시 한번 불러갖고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코너에 어떻게 보면 귀한 손님이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네, 기회 되면 네. 또 와주시죠. 저희 네. 뭐 강사까지 오셨으니까 마무리는 네. 2023년 시장이 많이 가길 바라면서 모두 다 예! 네, 바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Yea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장은 뭐 그렇게 힘을 잃었지만 저희가 좀 희망적인 내용들 조금 체크해보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3부 부사장님과 함께 글로벌 개장 시황 체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쉬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